구독해주세요. 정하시는 고양이는 간수를 먹었습니다. 우적우적 우적우적. 정하시는 고양이는 문지기를 먹었습니다. 우적우적 우적우적. 정하시는 고양이는 문지기의 괴물을 먹었습니다. 정적이 없다. 그러므로 얻은 거는 뭐 접시에 파편이랑 또 새로 만든 심플한 열쇠 그리고 작은 삽이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짐작이 안 돼. 아이들이 도망가 버렸는데? 뭐야? 이걸로 날 속이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더러! 이딴 거 가져오지 마! 뭐야 이거! 더러! 손 씻고 와! 이거 그냥 놀쇠하냐? 너 제대로 된 물건 본 적 없어? 뭐 어쩌라는 거야? 괜히 먹었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인형. 남한테 받은 물건이잖아. 취향이다 너. 근데 도망갔다 해놓고 왜 아직도 있지? 쟤들? 아, 너 저기로 좀 들어가 볼래? 여기? 나한테 원하는 게 없어. 아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은가 모르겠네. 이거 겁나 어려워. 뭐야 여기? 바닥에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다. 무너뜨려! 뭐야 이거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금가 있는데? 지금으로서 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아 삽이 안 돼요. 아까 해봤는데 안 돼. 되는 곳이 없어. 왜? 갑갑해. 힌트가 이게 게임이 아예 없어. 뭔가 짐작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면 모를까. 짐작도 전혀 안 되고. 뭐지? 너무 어렵다 이거 게임. 게임 오버가 없는 게 더 슬퍼. 안 그러면 만나러 갈 거야. 아 무슨 삽을 강화해야 되냐? 어? 이 바닥 하나를 어? 무너뜨리질 못해. 왜? 어? 몸이 얼마나 가볍길래 왜 안 들어가지냐고. 미치겠네. 아 모래 같은 거 없나?
여기에 뭔가 있을까? 아? 아 뭐야? 쥐 저 밑에 있었어. 아. 나 물었어. 와. 쥐를 왜 배치해 둔 거지? 뭘까? 되게 어려운 게임이야. 아! 저 쥐가 말이야. 야, 대체 뭔 쥐를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게 없는데 계속 기록만 하고 있어요. 성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걸 밟았어. 대체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뭐지? 인형도 싫다 하지. 지 돈 내가 보지. 초콜릿도 내가 먹지. 성냥도 내가 쓰지. 삽도 안 되고 눈알도 안 되고 파편도 안 되고. 열쇠를 어디에 할 곳이 있나? 아! 아! 아유, 화나네, 게임이. 몇 번 가냐? 저거 계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짜증나! 왜 그러냐, 너 진짜. 어? 그만 좀, 그만 좀 날 거들어. 아, 쥐 뒤에 있다. 아, 나가지도 못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쥐야? 쥐야? 개빡치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다시 불러오자. 맞아, 내가 봤던 게 저기야. 이 456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지?
아 세상에. 아, 이렇게 힌트도 없고 어려운 게임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와 어떻게 하지? 아, 너무 심각한데 이거? 아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아까 제가 물고기 해보려는데 안돼요. 이건 따로 조합도 안되고 뭐지? 이러면서 다섯 6시간에서 10시간 걸린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 게임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 많았던 적 처음이야. 와 어떡하지? 진짜 나 이거 너무 불친절한데 게임이? 아 처음엔 친절했죠. 겁나 친절했지.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친절하지. 이거의 스토리 정리라면 엘리자베스의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낡은 집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모분께서 뭐야 이거 다 표시되어 있네? 고모분께서 그 아버지가 남긴 집이다 한번 보고 가자 하고 들어가는데 주인공은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들어갔는데 고모부는 어디로 사라지고 갑자기 뜬금없는 무슨 요괴 같은 여성분이 나와서 막 설명을 막 하고 그 요괴 같은 사람이 만약 네가 정말로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내가 나가는 길을 가르쳐 줄 거다. 근데 너가 여기서 보낸 시간을 비록 1초라도 그 되게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너의 패배인 것이다. 그래서 너 여기다 가두겠다. 약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촛대를 들고 이제 출구를 찾아 나서는 그런 게임이에요. 엔딩이 내기래요. 그것만 알아. 엔딩이 내기라는 것밖에 없어. 엔딩이 네 개. 그래요? 한국인 번역자분은 프리 호러 게임이라고 안 하고 그냥 미스테리 어드벤처라고 써놓으셔서 공포 게임이라고 안 썼어요. 방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뭐지? 아무튼 이 열쇠가 답인 것 같긴 한데 열쇠 열 곳이 없는데? 미치겠네 진짜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상상이 갈만한, 예상이 될만한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예상을 못할 만한 곳에서 아이템을 쓰니까 이거 애매하네. 보통 아오니 같으면은 접시에 파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냥 그 얇은 벽에다가 쓰는 용도였죠? 근데 이 게임은 대체 접시 파편 가지고 뭘 해야 하는가? 모르겠네. 대체 뭘까? 고양이에게 준다. 아, 이거 아까 풀었던 거 아닌가? 쥐에게 준다. 아, 왜 물어? 아, 씨. 아, 깝깝해. 깝깝해 죽겠는데. 쥐 새끼는 날 계속 찍찍 물고. 자물쇠가 걸려있어.
여기가 왠지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린단 말이지? 왜 안 열리지? 그리고 액자도 필요해. 첫째, 둘째, 셋째. 그렇다 지금 상황에 맞는 아이템이 없어. 없으니까 더 깝깝해. 이 의자를 옮길 수 있나? 못 옮기네. 와. 아, 뭐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야. 뭘까 대체? 너무 뜬금없는 아이템들만 나와가지고 예측 불허네 진짜. 열쇠도 아니고 삽도 아니고 그리고 또 파편도 아니고 생선 눈알은 계속 가지고 있어. 여기 벽이 좀 얇다 라고 하면 이제 파편으로 막 슥 긁어서 거기로 이제 뭐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아 머리 아프다 이거. 그나마 계속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물론 제 머리 말고 여러분들의 두뇌로 인해 전 지금까지 제가 푼 게 없어요 별로. 근데 너무 그거다. 전시실. 야 여기 여보자. 아니야. 피아노실. 아 뭘까 대체? 대체 뭘까? 옷을 갈아입어 보자고요. 입어봅시다. 갈아입었습니다. 왼쪽에도 길이 있었지. 뭘까? 대체 뭘 해야 맞는 열쇠인 걸까? 아, 드레스? 줘볼까? 근데 제가 아까 그 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이 옷 말고 다른 옷 입은 상태에서 드레스를 이 초록색 드레스를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아입을까? 라는 선택지가 떴거든요? 과연 예쁜 드레스는 선택지가 안 뜨고 이 아이들이 좋아할지 그딴 거 없네. 이것도 이 옷으로 갈아입을까 밖에 없네. 선택지가 나한테 밖에 없네. 뭘까? 대체 뭘까? 1층 계단 옆에 문이 있다고요? 잠깐만. 맞아, 그랬었어. 여기 들어갈까? 왼쪽은 없구나. 오, 고맙습니다. 계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맞아,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들어갔었지. 맞아. 자물쇠가 걸려있다. 열쇠 구멍 위에는 크게 뜬 눈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 이거? 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아! 날 죽여! 날 죽여. 눈이구나! 생선의 눈알! 이건가? 알았어 눈알! 눈알 줘보죠! 아! 날 죽여줘! 날 죽여줘! 아, 뭐야 대체?
땅 파서 나가라고요? 아니, 이거는 돈 주고 살수 있는 게임이라기보다 무료 게임이에요. 무료 게임이고, 이제 본인이 기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후원하고 싶다 하면 이제 후원금을 보내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 잠깐만. 여기 말고? 그 인형 어딨죠? 인형 있는데. 인형 있는 데를 찾아야 합니다. 인형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지? 인형 있는 곳이 위쪽으로 가야 됐던가? 여기다. 얘한테 눈알. 헐! 생선의 눈알을 키울까? 인형의 얼굴에 생선 눈알을 끼웠다. 눈알이 끼워진 인형. 이 얼굴에는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어떻게 입을 그리면 좋을까? 접시 파편. 입을 그릴까? 파편으로 선을 그었다. 금고를 열었다. 우와! 아야, 아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아, 저리로 가줘, 제발.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아닌데? 그 부엌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여기에서 이쪽이다. 얘 틀을 한번 456 필요한 곳 저기다가 꽂아보죠. 될것 같진 않은데. 아니네. 뭘까 이거. 아, 뭐지 이거? 아, 이거다, 이거, 그거네. 그, 새째 돼지. 그, 개구나. 이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니까, 자꾸, 해야 할, 그, 뭐라 해야 되지? 정답? 정답 부분으로 안 가고, 자꾸 이상한 곳으로 헤매네. 아, 진짜. 아, 왜 쥐를 배치했냐고요, 제작자님. 아, 예? 저 너무 깜깜해요. 왜 쥐, 아,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쥐예요? 짜증나게? 아, 이렇게 극도로 흥분할 줄은 몰랐네, 진짜. 게임하면서. 아. 다시. 게임하면서 이 BJ가 왜 화를 내나 놀랄 수도 있어. 연기를 하자. 편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아, 드디어. 지금 이 그림이 장식된 나무틀 액자를 여기에 꽂으면 될것 같아요. 나무틀 액자를 걸어 놓을까? 어머! 여기 맞나 보네. 오! 이게 뭐야? 소세지?
셋째? 너무 잔혹한데?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열린 소리가 났다. 창문 밖이 있나요? 우리 창문 밖이 여긴가? 열려있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우개 준다. 세이브. 창문 쪽에서 소리 났다 했는데? 저기 뒤에 돼지 있고 여기 이건 앞에 있고 얘는 죽었고 여기 열쇠 아니에요. 제가 열쇠 계속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돼 여기 열쇠가 안 돼. 창문에서 뭐 소리 나서 했는데 왜 반대쪽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그 거시기 뭐냐 여기 거야 여기 여기다 여기 이쪽이다. 문이 열렸다 했으니까 여기다 여기 그래 서서히 이 맵을 좀 익히자. 그렇지 익히자고. 오 너무 아름답다 세상에. 이 흙에는 구멍이 파인 흔적이 있다. 여기에다가 삽질을 합시다. 작은 삽으로. 이 흙에는 구멍이 파인 흔적이 있는데 삽으로 파볼까? 네. 황색의 보석. 잠깐만. 어? 프레이슬리. 너덜너덜한 종이가 있다. 어떻게든 읽을 수 있다. 우적우적 우적우적. 우적.